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면서 사실상 월드컵 기간 중국 대표팀은 휴무 상태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더해 중국 언론이 월드컵이 다가옴에 따라 자국 리그의 월드컵 출전 선수에 대해 오지게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요. 예년과 다르게 중국 리그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월드컵 출전 선수입니다. 중국 리그는 모기업들의 투자 규모 축소나 임금 체불 등으로 떠나는 외국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유럽에서 뛰던 이름값 있는 외국인 선수라고는 시가 마르다시피 하네요. 주로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리그 득점 랭킹으로 살펴보면 단 한 명도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가 없네요. 불과 두 시즌 전만 하더라도 파울리뉴, 알렉스 테세이라, 아르나우토비치, 그라치아노, 펠레 등 있던 것과 완전 대비되는 듯합니다. 아무튼 자국 선수들의 처참한 실력을 커버하기 위해 유럽에서 유명한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가면서 떡상했던 중국 리그였기 때문에 나락으로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었죠.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중국인 선수들은 월드컵에 나가기는 불가능하기에 외국인 선수들만 살펴봐야겠네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는 김연건, 마스체라노, 카라스코, 이갈로, 조노비, 미켈 등 총 8명이나 월드컵 출전 선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마치 본인들이 키운 선수인 것 마냥 대대적으로 언급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김연건이 독일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중국 리그 선수가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었다면 상당히 좋아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까볼까? 상하이 선화의 바소고는 월드컵 진출국 중 하나인 카메룬의 주축 선수였으나 예비 명단 36명에서 밀려났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당해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네요. 또한 우한 양재 코스타리카 선수 포보스는 3월 이후로 차출되지 못하고 있고 상하이 선화의 볼라노스와 선전 FC 아침퐁은 무려 4년 전에 국대에 뽑힌 적이 있지만 그게 끝이네요. 이외에는 딱히 월드컵 진출국 대표팀 멤버로 뛸만한 중국 리그 외국인 선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둥누렁 중원의 핵심 손준호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 월드컵 무대에 손준호가 나선다면 딱 한 명이라도 있긴 하겠네요. 월드컵 기간에도 중국 리그는 쭉 이어지는지라 산둥 입장에서는 중국 리그 탑티어 순위 손준호의 공백이 상당할 텐데요. 만약 손준호가 월드컵에서 활약하면 독일전 김연건 마냥 자화자찬이 오질 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클라스가 있는 네임밸류 선수보다는 가성비 좋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중국 리그인지라 점점 더 월드컵 출전 선수를 보기 어려워질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이 굉장히 깝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